바로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형님.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레게 보이즈라는 그룹 하나 만들어서 재밌게 활동하고 있는 레게 보이즈 하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아, 레게 보이즈 그룹에 있는 유건입니다. 네. 블락비 유건이죠, 블락비. 오. 아니 근데 두 분이 네.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제 저희 형님이 저를 이제 레게로 키우셨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이번에 예. 레게를 해야 된다 꽂으셔가지고 예. 5년을 저를 레게를 공부하게 시키시고 이 곡은 원래 한 7, 8년 전부터 나왔던 곡인데 이거를 이제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를 픽하셔서 5년 키워서 이 곡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예전에 당비기방도 여기에서 방송했던 걸 다른 데 방송 안 나왔어. 다른 사람들은 인기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컴백하는데 나는 시트 방송에서 말한단 말이지. 근데 너무 당기기 막 너무 우려먹었으니까 이번에 노래 제목이 이번 노래 좋아. 머리물 뿌려 머리물 뿌려 머리물 뿌려 머리물 뿌려 머리 아니 이거 노래 너무 신나는데 이제 또 곧 있으면 또 여름이라 아니 근데 확실히 뭔가 라이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하지만 여러분들 뭐 그럼 뭐하냐 뭐 그런 아이 들지도 못하고 아니 여러분 진짜 한 번만 예. 오늘 제 거 800만원 준비했거든요. 이거를 팀을 짜서 마빠 감스트 같은 팀하고 하하 형님하고 유건씨하고 같은 팀을 해서 누가 더 이걸 잘 뽑냐 대결해서 만약에 제가 지면 저는 머리물 뿌려라는 노래를 9월 1일까지 맨날 틀게요. 진짜 형님도 하나 좀 걸어주셔야 이게 또 아 오케이 시청자분들이 하는 거 깜빡이들이 낸 아이디어로 할게. 오케이 자 런닝맨에서 언급하라고 아니, 그거, 아, 오프닝 때 아니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예, 자제해 주시면 안 되고요. 어, 웃기긴 하는데 뜬금없지 않아 갑자기? 어디 지냈어? 강승!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강승! 그럼 그거 안 돼요? 축가 되나요? 축가 되나요? 와! 우리 와이프랑 데려갈게. 자 일단 그럼 마박씨가 네. 어떻게 하는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유건씨도 이제 피파하신지 지금 얼마 안됐고 하영이도 이 패키지를 좀 까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산하는 건 좀 빡세니까 제일 잘된 걸로 가시죠. 제일 잘된 걸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한번 눌러주시죠. 네. 예. 아 약간 너가 주문을 외워. 그냥 누르지 말고 뭔가 머리 아, 진짜 안 나오네. 와. 아니, 근데 나 오늘. 와! 와!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지금 800인데, 600 한 사람도 하나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 그 정도로 안 나온 거야. 아, 진짜요? 되는 날입니다. 이건 안 들어가긴 하는데. 보라색 하나 더? 아, 너 남의 돈 쓴다고 너무 성의 없게. 그러니까, 아니, 누구냐 생각하거나 하고 싶게야. 형님 그럼 제 돈이라 생각하고 형님 한번 예. 참 없었어. 정무야 아 진짜 어? 나 진짜 면 한 번만 세워줘라 정무야 진짜네. 제발 가자! 하나만 진짜 하나만 네? 와! 와! 야. 아니 너무하네 진짜. 저랑 똑같은데요. 유건씨가 20장 다 네. 한번 이게 뭐라고 100만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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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이제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지금 이것도 요즘 MZ 새끼들이 너무 아니 네가 네 돈 아니라고 나 그게 열받는 거야. 아니 형 이건 너 내 돈이잖아. 아니 근데 안 되더라도 뭔가 좀 간절하게 좀 그게 하고 해야 그래 맞봐봐 엄청 누르니까 이게 열받는 거야. 빡 돈다 이거야. 알겠어. 아 아 미안하다. 네. 아 괜찮습니다 형님. 예. 형님도 쓰시면 제가 똑같이 망쳐드릴게요. 1,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때 뽀뽀랑 애들 다 와 방배우랑 내 돈 1,000만 원으로 막 지들끼리 막 하는데 그게 너무 열받는 거야. 아 진짜 그래. 그건 진짜 피파이네요 그게. 현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 네. 너무 웃긴다. 맛방 좀 더 가겠습니다. 너 티나 근데. 야! 야! 됐어. 기아 불렀어. 오 로드리더! 어? 야! 잘해봐! 나이스다! 형이 간절합니다. 간절해요. 저 진짜 간절합니다.
저는 근데 피파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늦게 가면 좀 더. 아 그래 그래.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좀 양해 좀 부탁. 오 진짜 잠깐만. 스트라이커 공격수? 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지금. 와! 바로 갑니다. 대한민국 손흥 어? 이강 선수잖아. 그... 이강이. 왜냐면 이게 유건 씨가 대단한 게 뽑을 때마다 다 좋은 거 다 좋았어, 다 좋았어. 하! 아 맞다가 그러니까 이게 하하 형님 말씀이 맞다니까. 네가 지금 너무 대충 가니까. 아빠가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 나는 정모가 본다에 내 왼손을 겁니다. 오! 오! 자, 정모야 직원들한테 전화해라. 왼손으로 한번 봐. 스마일. 독일. 오, 독일 미드피더? 우와! 2000원! 야, 소름 돋는 거 봐. 와! 와! 팔려, 심지어 팔려. 팔려. 와. 아니, 형님, 이거 끝나고 저 애구제비 온갖까지 한 번 진짜. 진짜로. 더 열심히 할게요. 형님, 애구제비 온갖까지. 역시 내 친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다잉. 자, 이제 근데 가면 갈수록 좋은 팩들만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역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오! 아니, 그래도 640원. 이번에도. 근데 갑자기 토트 성과. 그러면 진짜 레전드야. 와! 600원! 600원! 선수는 야지 500원! 자, 이거 한 장씩. 이거는 진짜 비싼 거라. 10장이니까 두 장을 보내고 두 장씩 갈까요? 그쵸, 그쵸. 네. 그럼 두 장을 키로 보내고. 네. 어이, 왜 10개를 키로? 잠깐만. 아니, 근데 이렇게 모르게 가는 게. 이렇게 모르게 가는 게. 이거랜드! 기습으로. 제발. 네? 내 10% 뜨면 진짜 이거. 우와! 와! 사실 대결로 1타를 넣어야 일단 이거 무효로 하는 게 맞고. 네, 무효 이거는. 어 근데 대박이다. 야 바로 빨리 7,000이면. 자 좋습니다. 이렇게 잘 될 때 여러분들 오늘 누구 덕분입니까? 그렇죠. 하영 님이랑 유건 씨 오셔서 머리물 뿌려. 머리물 유튜브 프리미엄 뿌려. 뮤직 그리고 멜론 지니의 여러분들 머리물 뿌려 진짜 간단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진짜 많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박 씨가 하나 하고. 네, 프랑스? 저 셰프? 야! 야 기가 맞아. 기가 맞아. 우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아 진짜요? 아 이거 진짜요? 원래 300호 팩이에요. 300호에서 네. 500호 사이 팩인데 야 전부 보고 있어 지금. 너네 형이 널 좋아하는 거야. 그니까. 근데 저 게임 운영 모드에서 형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저씨로 하겠습니다. 아저씨. 박정모 아저씨. 박정모 아저씨. 예. 오, 대한민국. 와! 나 처음 봤어 이거. 김태형님. 와, 아니 진짜 잘하셨잖아요, 진짜로. 이거 무서워. 와. 이건 가격은 좋지 않은데 이것도 각각 대표가 한 장씩 가시죠. 예. 뒤로 네. 간다. 제발! 제발 덕배야! 리터. 우와! 기네. 아니 기가 맞아. 왜 그래 오늘? 우와. 다시 한번 길어. 홍보 핸드. 오 진짜 된다 진짜 선배. 야. 몰라. 야. 어제 저 어떻게 떴냐면요 600억 400억 떴어요 어제. 아니 진짜 안 되는 거 이거?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거든요. 그죠? 자 이거 하하 형님 거 하겠습니다. 손잡아. 또 스피드입니다. 지금. 키퍼? 아, 원래 약간 이렇게 뜨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졌고. 네. 70배 떴습니다. 70배. 와. 와. 진짜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 맞아요? 그래요?
또, 아 예. 오늘은 스텝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리 감빠기들도 간만에 봐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머리 물뿌려 홍보차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의 뭔가 그 컨텐츠에 도움이 됐다는 게 아니 진짜 너무 잘 떴어요. 아, 근데 너무나 저도 피파인으로서 피린으로서 예. 너무나 그 행복하고 감개가 무량해서 지금 나 되게 감동받아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성의 있게 했으면은 6조 넘을 수 있었어요. 아, 너무나 아.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유 되실 때 머리 뿌려도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금손 타이틀을 받고 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또 내 걸도 한 번 해줘.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금손. 그럼 머리 뿌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주세요. 여름에 들으면 시원한 곡이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들어주시고 저희 뮤비도 시간 나실 때 한 번만 이렇게 해봐야겠다. 클릭해 주세요. 댓글 살짝. 댓글. 아 여기서 맞네. 어 너무 좋더라 막 이런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 레게 보이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애국제비 계속 갑니다. 아, 진짜. 어, 맞박이 나왔다며 성의 없는 건데. 아, 아니. 다 장난인 거 아시지? 맞박, 아, 맞박이도 이제. 맞박이 안녕. 고마워. 아, 떨린다. 자, 됐습니다. 애국제비요 모먼트 도착했고요. 사카가 터지면 진짜 이런 말 하기 그런데 강화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진짜 이 오디오를 채울 수도 없을 만큼 긴장돼. 왜냐면 진짜 한 20초 쓰는 거거든요. 난 걱정돼. 이게 사카를 해놓고 오카 노잼을 갈라 했거든. 약간 사카 돈이 안 돼가지고 터지면은 어쩔 수 없어. 터지면 뭐 내 인생이겠지. 근데 내가 지금까지 금카를 갔는데 솔직히 은카는 주겠지. 야 일단 팔카우도 영상 올라왔으니까 팔카우도 팔자. 미안. 알았습니다. 미안해. 에이 사카가 안 되겠어 여러분들. 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카는 나 뒤돌아야지 뭐. 자 빅보 자 응카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졸라 좀 팔고 램파드 팔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뭐야 나이스 에이전트에서 자 그때 영입했던 졸라 그리고 푸티를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서까지 강화갑니다 여러분들. 20조 정도 쓰이고요. 강화대 이벤트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강화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시 8분이야? 11시 8분이야? 아, 잠깐만 야 맞다가 11시 8분이래 11시 8분이야? 아 이거 에우제비오 이거 어떻게 되려나. 어 저 맛있겠다 이거 좀 먹자. 로드리 양 80% 없나 로드리? 로드리 2.9조에 드리냐고? 야 진짜야? 아씨 누가 사왔어? 아 누가 장난치지 또 아 사왔어 아 맞다 로드리 뺏기면 어떡해. 방송 보고 있었나봐. 아 씨 아니 이걸 하한가에 가져가네. 야 근데 좋은 건 뭔지 알아?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어야 붙어 아빠가 맞죠 좋게 좋게 생각하자. 자 일단 한 번에 300만 까고 오 프랑스다 프랑스? 오 알드블리빙 좀 큰데? 3천억! 아 야 로드리 제발 팔아주면 안 되냐 친구야? 아니 혹시 상한가에 파시고 계시면 그것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제발 아 이거 그냥 90% 가야 되나 상남자적으로? 아 좆될 것 같은데. 아 일단 차두리 형님도 떠나보내긴 해야 돼요. 너 누구 있어? 또 누구? 떠나보내자 진짜 인생 강하긴 해. 감사합니다. 아 예예 아니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또 오셨다고 해갖고 아 당연하죠 저 여기서 촬영도 있었잖아요. 서비스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 좀 서비스요? 서비스 그냥 저 로드리 금카요. 로드리? 예 22 로드리 금카. 로드리 컨카요? 로드리 컨카 말고 금카요. 로드리 80% 없나? 쓰고 나중에 사가지고 주면 안 되나? 어 잠깐 쓰고 돌려드릴게요 잠깐. 잠깐 요 주제 하면 떠나보내 잠깐. 90번 되죠? 어 맞아. 요거 최대야 지금. 몇 분이야? 55분이야 55분 괜찮아 55분 1분 10초 이분 1분 10초? 개 일보 오케이 가자 스텔 제발 가자 씨. 와 아 씨 빡세게 하네 씨. 그래도 피온상국으로 돈 받는다고 욕 많이 먹었는데 한 3천 날려가지고 그래도 거기 많이 뭐라 하시지 않겠네. 왜냐면 졸라 푸티도 그걸로 산 거라 다 날린 거 맞거든요 사실. 근데 로드리 하나만 있었어도 로드리 하나 있으면 진짜 90, 96% 했을걸요.